아, 이 넓은 바다에 내가 갈 길은 어딘고? 나의 궁금함을 풀 수 있는 스님 어디 가서 찾아야 되지? 야, 뭐라 적힌 거? 대승 경전이 뭔데? 어? 일곱 권을 사경하셔야. 네, 안녕하세요. 그 우학스님 뵈러 왔는데.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일로 가시면 됩니다. 네. 일로 가면 됩니다. 네. 선생님 굉장히 멋있으세요. 이어폰. 아, 어? 여기서 많이 본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불경을 읽을 줄 몰라도 경전을 읽지 않고 이걸 돌리면서 가면 경전을 읽었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혹시 우학스님?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스님 뵈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나 오늘 내가 가는 길을 여쭤보러 왔는데 장담드시면 우와, 이게 몇 개나? 이거요? 예. 500개. 500개요? 60일 되면 예. 이걸 건져내고 치대고. 와, 이렇게 하는구나. 예. 왜 장을 지금 담그죠? 정월달에 장을 담가놨다가 예. 60일쯤 돼서 예. 예, 장 가르기라 해서 된장하고 간장을 나누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간장은 간장대로 숙성시키고 된장은 된장대로 숙성시키고. 야, 그러면 이 담근 장으로 이제 뭐 여기서 뭐라 그러죠? 공양이라 합니까? 뭐. 우리 신도님들에게 선물로 된장 간장을 줍니다. 1년에 100단지 담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저는 오늘부터 가족하겠습니다. 줍니까? 예, 좋습니다. 예. 그럼 보통 여기서 제일 큰 스님은 이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시키면 되잖아요. 예, 여성은 그래 했다간 밥도 못 얻어먹는다니까. 그래서 뭐 상하가 없어요. 같이 하는 거 같이, 더불어 같이. 알겠습니다. 좀 따라가 보면 될까요? 예. 와, 저 장냄새 여기서부터 난다. 와. 그렇죠. 이제 주로 신발 벗고. 아, 신발 벗고요? 맨발로 그러면 그것도 명상이 되거든. 이거 고려시대 때부터 이렇게 다 조성해갖고.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가. 네. 예, 우리 절에 이제 이렇게 기증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는 뭐 바람이 이렇게 많이 붑니까, 여기가? 아, 이 바람이 섬으로서 네. 공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요. 예. 법당에 많은 불자님들 못 오셨겠네요. 그래서 네.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네. 저희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아주 강의를 하루에 세 꼭지씩 단단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뭐 좀 특별한 주제로 하신 거 있으세요? 보통 사람들이 다 궁금해하는 것. 개고기는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좋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몇 명쯤? 한 2만쯤 됩니다. 예. 네. 요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방송에도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했다 하는 뉴스도 나오고, 예. 또 어떤 사람들은 복권 구매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하고요. 예. 이러는데 좀 약간 조금 한방을 노리는 세상으로 가는 건 아닌지. 예, 세상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고요. 공짜라는 것이 없고, 반드시 한 만큼 돌아옵니다. 그게 인과의 질서거든. 그래서 자기가 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을 욕심내는 것은 오히려 몸과 마음을 더 다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소욕지족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은 욕심으로서 만족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일확천금 바라지 맙시다. 근데 욕심이 생기네. 스님 뵈러 온다니까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때를 아주 잘 맞춘 거라.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는 네. 시절 인연이 잘 맞다 그래요. 저도 올 한 해 복 좀 있겠네요. 예, 아주 뭐 운이 좋은 겁니다. 아, 원래 장가 가는 건 알겠죠, 또 그렇다고. 장가 가서 사는 놈도 별 수 없더라고. 별 수 없어.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 장가 안 가야지 그런 생각도 말고 2년 내면 장가 가고 그 대신에 장가 가서 사는 놈 너무 부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자기 주대 가지고 예. 네, 자기 인생관 반듯하게 가지고 살면 되죠. 지금 방금 스님께서 이렇게 인연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스님 원래 동자승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요, 동자성은 아니고요. 예, 20대 초반에 네. 가까이 있던 친척이 돌아가시자 네. 도대체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예, 거기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안고 출가를 했죠. 20대 때요? 예. 혈기왕성하고 놀기 좋을 때? 수행하는 것도 나이 많아서는 헌 일이다. 사회도 10대 후반, 20대 거의 모든 진로가 결정되고 예, 뭐 이제 수학이 있잖아요. 예, 절 집안도 마찬가지라. 그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출가를 하겠다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나 친척 혹은 형제들한테 말했을 때는 아, 한 명이라도 찬성을 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찬성, 내가 보기엔 찬성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장가도 못 갔지. 아, 참. 요즘은 출가가 50까지거든, 50까지. 아, 그것도 좀 저렇게 좀. 이제 2년 남았으니까. 생각을 좀 잘 해봐요. 결정하라는 이야기죠. 네, 생각 잘 해요. 지금 조건 좋잖아, 이제. 왜, 저 무슨 조건이 뭐가 좋은데요? 첫째는 결혼 안 했잖아. 두 번째는 그냥 머리만 깎으면 돼. 선생님, 그, 어머니는 아버님, 형제분들은 반대 안 하셔서 그래? 반대 많이 했죠. 집에 있으면 돈도 많이 까먹고, 그럴 건데, 뭐 부모님들도 내 때문에 공부시켜느라고 돈 적게 들고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사람 방법은 여러 가지다. 예, 나는 절이 체질에 맞으니까 절이 너무 마음이 편합니다. 그래, 인마, 절에서 살겠습니다. 하니까 부모님이 뭐 처음에는 뭐 난리 났죠. 그 이후에 가족들이나 이렇게 만나보셨어요? 그렇죠. 제가 통도사에 출가를 했는데, 네. 통도사에 그때 당시에 월하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월하. 월자 하자. 새벽에 몰래 이제 그 스님 방에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집에서 제가 이제 장남이자. 장남이세요? 예, 예. 종손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가를 하고 나니 집에 있을 때는 잘 안 해준 것 같았는데 네. 출가하니까 많이 뭐 찾아와서 가자고 난리인데 스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따라갔다가 또 며칠 있다가 오면 안 되느냐. 그 나도 그랬다 이러는 거라.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통도사 있다가 예, 다른 절로 막 이제 옮겼죠. 이제. 아, 도망 다니신 거예요? 예, 예. 후일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예, 제가 말씀을 했죠. 제가 출가해서 사는 모습이 예, 지금도 애처롭고 막, 아, 저놈이 출가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 하십니까? 아, 여쭤봤어요? 예, 그러니까 네가 사는 모습을 보니 인생 별거 아닌데 예, 오히려 네가 사는 모습대로 사는 것도 좋다. 출가해서 사는 것이 참 좋은 것 같다. 막 그 길을 열심히 해라. 그런 얘기를 하셨죠. 와. 근데 스님은 그런 위기가 없었나요? 아, 나 이거 여기까지인가? 내가 왜 이 출가를 했나? 세속에서 다른 즐거움을 가지지 그렇게 후회를 해보는 거고.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절에서 사는 이것도 지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예, 참선하는 것도 재밌고 기도하는 것도 재밌고 이거는 우리가 밥을 한 끼 주거든.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 아주 맛도 있고 경전 속에 그 재밌는 게 많거든. 야, 어느 경지까지 가야 그 재미를 느끼는지. 입으로 그저 재밌고 귀로 재밌고 이런 거하고 눈으로 재밌고 하고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예, 정신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은 예, 육신의 즐거움을 버릴 줄 아는 거죠. 뭐 다음 생에도 막 나는 막 출가해서 이 정신적인 즐거움, 수행의 즐거움 예, 이런 걸 가지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늘었죠. 스님, 이 보리수나무라고 해요. 네,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다는 보리수나무, 이 아래에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셨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처음 봅니다, 이거. 이거 뭐 보기 힘듭니다. 예, 우리 절에만 있는 나무입니다. 여기 이제 꽂히고 나면 열매가 달릴 거 아니요. 열매 달린 열매를 가공해서 이렇게 염주, 고급 염주를 만드는 거라. 아, 이게 보리수 그 열매를 만드는. 그렇지. 예. 이거 제가 끝까지 다 하면 뭔가 깨달음의 경지 가는 거야. 그렇지. 이걸 이게 달도록 해야 돼. 달도록 하면 깨달음을 이루죠. 예. 달도록요? 평생 뭐 하게. 스님의 말씀과 이 보리수에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오늘 뭐 화음을 일으키는 듯한. 한 경지에 벌써 올라선 것 같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진리의 소리로 받아들일 정도면 네. 이미 한 경지 올라선 거라. 아, 그래요? 아, 오늘 잘 왔어. 잘 왔어요. 출가가 아주 좋은 길입니다. 출가는 저는 봤을 때 네. 어느 한 곳에 집착하지 않고 대자유를 얻는 거니까 정말 진정한 대장부의 길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이 가슴이 작아서 그런가 속세에 욕심이 많습니다. 그것도 뭐 이제 계기가 되면 그냥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옵니다. 이건 이만에 나고자 있고 정신적으로 묶음을 해야 하니까. 선생님, 저 안에 들어가면 3년을 있어야 되는 겁니까? 네. 국내 유일의 3년 무문관 정진도량입니다. 이 무문은 문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네. 예, 들어가면 문 잠가버리고 일절 못 나옵니다. 눈의 문, 귀의 문, 코의 문, 혀의 문, 몸의 문, 생각의 문, 이걸 육근의 문이라 하거든요. 예, 이 문이 너무 많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생각이 복잡하고 혼돈스러워요. 그런데 이 문을 다 닫았잖아, 지금. 대사 1번 저수소생해라. 크게 한번 죽어야지 크게 한번 다시 태어난다 그러거든. 바로 그곳이 이곳입니다. 지금 들어가신 분들이 12분? 예, 12분 있는데 네. 3년을 종주하는 완전히 다 끝내는 사람은 한 6명 정도 되죠. 저도 2013년에서 16년 완전히 폐문하고 3년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반 폐문해서 문 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 그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걸 겪고 있는 국민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공업이라 하거든. 공업? 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된 탐욕. 그러니까 탐욕이 원인이 된 거죠. 아주 혹독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죠. 사망자도 많고. 그렇죠. 이것 또한 영원하지 않는 거니까 너무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한 템포 낮추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다. 오히려 또 소중한 것도 찾게 되고. 그렇죠. 우려와 또 고난 속에서도 거기서 얻어내는 것은 분명히 있거든요. 제 주위에요. 네. 그 방송국 내도 그렇고 네. 그 이외에도 제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요. 네. 너무 힘들어합니다. 절에서는 제자를 상좌라고 하거든요. 상좌. 예, 상좌. 예, 상좌들도 보면 처음 들어와서 청년기 시절, 청소년 시절은 많이 방황합니다. 예, 그런데 후일에 보면 그 놈들이 더 크게 잘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